장구박사의 300점 만들기 내용 중에 얼마 전에 장구박사를 이용하는 회원이 치는 모습을 봤더니 아, 300점 만들기에 이런 내용이 빠졌구나 하는 게 있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장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실행시키고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맨 마지막이 마세이 정도, 300점에 필요한 마세이. 에 관한 내용을 지난번 동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원쿠션으로 모으는 배치, 전형적인 원쿠션으로 모으는 배치가 있는데, 아,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300점 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세 가지 정도의 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을 때 300점이 안 되는 사람들, 200점, 150점 정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냐 하면 하단 당점을 좀 많이 주고 이게 2분의 1 정도로 맞춰서 아마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렇게 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300점 정도 된다면 이러한 배치가 나왔을 때 아, 이 공이 모이는 공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핀 배합을 잘 해서 쳐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에서는 2분의 1 두께가 맞으면 장쿠션에 먼저 빨간 공이 맞으면서 이쪽으로 내려올 텐데 이걸 얇은 두께로 끌어버리면 빨간 공이 단쿠션에 맞고 이 방향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은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분의 1 정도의 두께를 맞추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너무 세게 치지 않는다. 이런 연습을 150점, 200점 되는 분들 중에서 300점 가고 싶은 분들은 이런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치에서 내 공의 위치를 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빨간 공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무튼 배치는 이와 비슷한 배치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배치는 이러한 배치입니다. 이러한 배치도 실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배치인데, 300점 이하인 사람들은 이것을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칠 겁니다. 많이 주고,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즉, 한 5시 방향 3팁 정도 주고, 저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칠 텐데, 아마 이런 식으로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얇게 맞았긴 했는데, 자, 이것 또한, 아, 모이는 공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배치는 2분의 1 두께가 맞으면 이렇게 단쿠션에 먼저 맞게 됩니다. 단쿠션에 먼저 맞으면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공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껍게 맞춰서 장쿠션에 먼저 빨간 공이 맞도록 두터운 두께로 치면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점을 너무 많이 내리지 않고 3시보다 살짝 아래 3시 10분 회전은 2팁 정도의 회전 3시 10분 2팁 정도의 회전으로 두툼한 두께를 치되 내흰 공이 빨간 공에 맞고 밀리지 않을 만큼의 당점 그게 저의 경우에는 3시 10분 정도라고 했는데 그 당점으로 두텁게 맞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면 이러한 배치에서 공을 모아서 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모으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치에서 절대로 얇은 두께로 하단 당점 많이 주고 끌어치지 않는다. 빨간 공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힘 조절까지 해서 공을 모을 수 있는데 뭐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잘 공이 모이지 않습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배치를 두고 당구박사의 앱을 이용해서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배치가 있으면 보통은 4시 방향 3팁 정도 주고 빨간 공 2분의 1 정도를 약간 빠른 속도로 맞춰서 이렇게 득점하는 게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득점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되죠. 공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모일 확률이 적습니다. 이두 번째 빨간 공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빨간 공을 코너 쪽으로 오게 하면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2분의 1 두께로 치면 단쿠션에 먼저 맞고 필연적으로 이 방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서 반드시 장쿠션에 먼저 맞도록 그 두께로 치고자 한다면 회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당점도 너무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3시 5분 2팁 정도에 미세한 하단 당점으로 회전이 너무 많지 않고 미세한 하단 당점으로 두텁게 쳐서 여기에는 8분의 5라고 됐지만 8분의 5보다는 좀더 두꺼워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세지 않게. 정확하게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연속 득점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이 배치도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말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한 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마침 원 쿠션으로 공을 모으는 배치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확률을 생각해서 대담하게 쳐야 됩니다. 누렇게 치면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음에 또 좋은 배치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하면 첫 번째 빨간 공을 좀 세게 쳐서 저쪽에 갔다가 반드시 이쪽 정사각형 안으로 오게 만들어 주는 게 다음 배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음 배치가 꼭 공이 모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확률을 생각하면 그렇게 치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살 치는 게 아니라 세게 치는 게 좋습니다. 이 방향으로 내려오도록 치는 게 확률적으로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운까지 좋아서 두 공이 가까이 섰습니다. 자, 마지막 배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축에서 장축으로 공을 모으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쿠션 가까이서 이런 배치 자주 만나죠. 보통은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치는 게 보통이냐면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께를 한 2분의 1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면 내흰 공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 빨간 공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배치가 어떻게 설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회전은 줄이고 첫 번째 빨간 공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맞춰서 내공의 속도는 늦추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쿠션, 투쿠션 맞고 빨간 공 득점만 한 후에 내공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 배치가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은 3팁이 아니라 2팁. 그리고 당점은 이것도 밀리는 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 밀리지 않도록 미세하게 아래의 당점. 미세하다기보다 8시 방향 2팁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8분의 5 정도. 그러니까 2분의 1 절반보다 두꺼운 두께를 밀리지 않게 쳐서, 자, 8시 방향 2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 조금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쳐야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쿠션으로 치는 대표적인
공이 모이는 네 가지 배치를 소개했는데,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500점, 10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50, 200점, 250점 치는 분들이 300점이 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 정도만 쳐도 300점이 될 수 있습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300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대단히 잘 치는 점수가 아닙니다. 공을 모으는, 그리고 공을 관리하는, 그리고 약간의 3쿠션 능력, 흉내만 낼줄 알아도 300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쿠션으로 공을 모으는 전형적인 배치 이 네 가지 반드시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당구 연습장에 오시면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교재를 당구대 위에 띄워놓고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형편이 되고 시간이 되고 그런 분들 당구 박사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